반갑습니다. 그 이게 있는 건 되게 낯설군요. 제가 강의를 다녔는데 이렇게 방역을 철저하게 해주시는 데가 잘 없었어요. 마스크를 쓰고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 커버를 해주신 데는 있었는데 얘까지 있으니까 되게 멀 듯 가까울 듯 이런 느낌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대구시 청년센터에서 하는 강의는 저는 처음이에요. 다른 청년센터를 주로 많이 다녔는데 대구 청년센터에서 이렇게 꼼꼼하게 다 준비를 해주실지 모르고 기다리시는 동안 심심하실까봐 저희가 만든 금전 성향 테스트예요. 저희는 이제 금전 성향을 총 6가지 성향으로 구분을 하고 있고 MBTI처럼 그래서 이제 약식으로 조금 보면서 쉽게 이렇게 찾아가서 내 성향을 찾아볼 수 있도록 만든 건데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실제로 1대1 상담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요 금전 성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 검사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요 그대로 해서 꼭 내 성향이 지금 이거다라고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 약간 요건 재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한번 쭉 눈으로 해보셨어요? 네. 예측하건대 여기 계신 분들이 70%의 확률로 C나 D일 것 같거든요. 자, 손 한번 들어봅시다. A 나왔다, 나는. 그러시군요. 귀한 분이네요. 자, B가 나왔다. B시군요. 네, 자, C. 그렇고, D. 그다음에 E. 그다음에 F. 네, F는 잘 없... F세요? 아, 혹시 일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진 않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요 결과는 제가 쉬는 시간에 조 테이블에다가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자세한 설명은 2부의 시간이 되면 조금 해드리고 아니면 거기서 이제 찾아서 보시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궁금증을 남겨놔야죠. 자,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의 인문학이라는 굉장히 거창한 제목입니다. 돈도 잘 모르겠고 인문학도 잘 모르겠는데 도대체 돈의 인문학은 뭔가? 라는 얘기를 할 건데요. 청년과 살림살이 경제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왔어요. 또 모르는 단어가 나와요. 살림살이 경제는 도대체 뭔가? 근데 돈을 보는 관점을 저희 청년 지갑 트레이닝 센터에서는 한 가지 단어로 줄이면 살림살이 경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살림살이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저희는 대구 청년 직업 트레이닝 센터고요. 이렇습니다. 건강하고 자립적인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돕고요. 그다음에 경제적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강의를 할 저는 이름은 성민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 소개를 조금 더 드리면 제가 국가공인신용상담사예요. 이 옆에 신용회복위원회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사실 지원해서 일을 하면 할 수 있는데 제가 공교롭게 직장은 달라요. 그러니까 요새 말로 하면 투잡을 뛰고 있는 셈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사대보험이 들어가 있는 직장은 다르고요. 직장에서는 온갖 일을 다 합니다. 사무, 회계, 홍보 뭐 등등등등등등 제 직함은 홍보국장인데 왜 도대체 제가 아까까지 회계를 보고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저는 이제 1인 가구고요. 그다음에 저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덕후입니다. 덕질 인생 N년차 답이 없다는 뮤지컬 덕후 이렇게 처음에 썼다가 라디오 녹음 오신다 그래가지고 바꿨습니다. 그리고 공부 모임이랑 책 읽는 모임 등을 제가 좋아해서 각종 이런 모임에 나가서 공부하고 책 읽는 걸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통계와 경제학이 연결되어 있는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쌤들이 준비해 주신 물품 중에 고체 치약이 있어서 굉장히 반가웠는데 최근 친환경 물품으로 생활용품을 교체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제가 소개를 한 건 뒤에 아, 이 사람이 이 얘기하고 싶어서였구나 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멋지지요? 저곳은 어딜까요? 백두산.
백두산. 제가 가보고 싶은 곳이긴 합니다. 그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제가 독일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독일에서 알프스를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독일에서 올라간 알프스예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반대쪽인 이탈리아에서 올라가는 알프스를 가보려고 계획 중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좋은 삶을 위해서 살림살이 경제라는 게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강의를 하면, 돈의 인문학 강의를 하면 반응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좋아요, 스킨. 이런 것도 있었군요. 또 다른 하나는, 내 학원은 정말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돈을 보는 관점들은 다양하고, 우리 역시 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체화해 왔기 때문에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 체계들 중에 하나를 새롭게 습득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돈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쓰고 싶다. 모아야 될 것 같다. 많았으면 좋겠다. 너무 없어서 어떡하지? 나는 이걸 얼마나 벌었으면 좋을까? 이런 것들. 그래서 돈과 관련돼서 우리는 사실 굉장히 많은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하고 걱정도 해요. 아직 이 정도 증상까지 혹시 오시는 분들 계신가요? 거친 두통, 거친 호흡과 두통과 구역질과 발진과 식욕부진과 이유 없는 분노와 신경질과 부정적인 생각, 돈을 떠오르면. 아직 우리는 이까진 안 왔다, 그죠? 근데 실제로 돈을 생각하면 이러한 신체적 변화를 느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걸 돈 걱정 증후군이라고 하거든요. 영국의 정신건강 연구자이신 로저 헨더슨이라는 분이 실제로 특히 이제 21세기에 들어서서 돈 걱정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불안하니까. 특히 우리는. 그죠? 그 2020년에 조선일보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청년들, 특히 이제 20대 청년들에게 물었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제가 버렸어요. 통계를. 20대 10명 중에 7명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실제로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 빨간색 라인들 보시면.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걸까요?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일, 연애, 가족, 친구, 결혼 등등등등 수많은 문제들. 이, 우리를 둘러싸고 굉장히 이게 딱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는, 그리고 뭔가 미래가 명쾌하게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늘 불안감을 느끼고는 있는데요. 이 문제들이 다 돈 때문일까요? 너무 답정너다, 그죠? 돈 때문이면 제가 여기서 이러고 있을지는 않을 건데요. 근데 사람들은 돈 때문이라고 많이 생각해요. 돈이 있으면 해결될 것 같고, 우리 가족이 조금 더 부유했으면, 그리고 내가 돈이 많으면 친구들 만나는데 큰 걱정이 없을 텐데, 내가 돈이 많으면 조금 더 내가 원하는 공부도 하고 내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는 기간을 더 길게 가질 텐데, 내가 돈이 많으면 당장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연애하는데도 별로 부딪히는 게 없을 것 같은데, 내가 돈만 많으면. 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실제로 우리의 마음속 아주 깊은 곳에서도 이런 것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다 돈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면 사실 이 문제의 원인을 아주 쉽게 정리할 수 있기도 한 거죠. 자, 돈만 있으면 삶의 모든 문제가 과연 해결 가능할까? 아니요. 아니요. 너무 또 답정너다, 그죠? 해결이 조금은 될 수 있습니다. 뒤에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저희는 이런 질문을 통해서 해결 안 돼요, 그러니까 돈이 중요하지 않아요 라는 얘기를 할 건 아니에요. 돈도 필요는 해요. 하지만 돈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려운 또 용어들이 나옵니다.
어려운 용어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까 선생님의 퀴즈를 들어보니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의 제목을 금융 운명에 안 쓴 걸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자, 그 신자유주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 사회에서의 이제 경제학을 저희는 다르게 자본주의 이런 표현도 있지만 돈벌이 경제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가치 판단의 기준이 모두 돈이 되는, 그래서 돈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돈이 있으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것 같은, 하지만 아까 우리가 아니요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치 판단의 기준이 돈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걸 많은 사건들로 경험하고 있어요. 이런 사건들로. 4월이라서 제가 웬만하면 시기에 가까운 사진들을 갖고 오지만 4월이라 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이 밑에는 작년에 있었던 광주 그 철거 현장에 이 버스 덮친 거, 그 사건이에요. 이후에 이제 또 광주의 아파트 공사 현장이 또 무너지는, 광주는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이런 생각을, 안타까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철거 단가가 원래 50억이었는데 이거를 재하청을 주면서 12억에 철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절반도 더 안 되는 가격으로. 근데 돈을 중심에 놓고 생각해 보면 비용을 적게 들여서 철거하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저런 사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비용을 생각하면, 사람을 쓰는데 돈을 적게 들여서 사업주가 돈을 많이 버는 건 사업주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죠. 하지만 이렇게 하청에 재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일을 하는 건 결코 맞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너무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 판단의 기준이 돈이 되는 세상이 과연 좋을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실제로 가치 판단의 기준이 전부 다 돈인 것 같은 세상인데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라는 걸 자꾸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돈이 중심이 되는 세상에는 돈이 없으면 사실 너무 힘들어요. 한 얼만큼 있어야 살만해질까요? 돈이 가치 판단의 중심인 세상에서. 최근에 어떤 통계에서 그 이 돈벌이, 아까 그 돈 증후군을 알고 계시는 분들, 부유한, 그러니까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 중에 49%가 나는 가난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중산층이라고 생각되는, 그리고 그 중산층보다 더 위쪽에 있는 사람들 중에 49%도 자기는 가난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는. 그럼 도대체 돈은 얼마나 있어야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를 고민해 보게 되는 거죠. 돈만 가지고는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고요. 지금의 경제 구조로는 그래서 정상적인 경제 생활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이 계속 들어요. 자, 그러면 답은 근로소득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재테크를 해야 하는가? 주식과 부동산과 비트코인과 이런 것들을 열심히 공부해서 해야 할까? 아니면 일단 우리나라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민을 떠나야 하나? 아니면 이번 생은 망했어. 포기해야 하나? 아니면 세상을 바꿔야 돼. 혁명을 해야 하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정답이 아니고 답은 이렇게 했던 건 정답을 구할 수 없는 사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답을 내리고 거기에 대한 선택과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부터 저희가, 그리고 제가 선택한 답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살림살이 경제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되게 낯선 경제예요. 근데 되게 우리 가까이에 있었던 경제예요. 이걸 잘 포장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 좋은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할 때 행복해지려면 뭐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질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 행복을 쳐봤어요. 도대체 행복은 뭔가? 행복이 뭘까요? 행복이 뭘까요?
그 행복을 검색해 보니까 약간 운에 따른 는 것도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 복자가 복복자를 쓰니까. 그래서 저희는 행복한 삶이라는 표현보다 좋은 삶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 좋은 삶이란 도대체 뭘까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면서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뭐 이분은 몰라 뭐야 그게 이런 느낌이죠. 좋은 삶은 사실 각자가 정의하는, 여기 계시는 한 스무 분 가까이의 좋은 삶은 사실 스무 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자, 좋은 삶을 얘기할 때 중산층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의 중산층입니다. 부채 없는 30평의 아파트, 월급 500만 원 이상, 자동차 2000cc 이상, 통장 잔고 1억 이상, 해외여행 1년에 1회 이상은 당분간 코로나 때문에 계속 어렵겠다, 그죠? 자, 이 중에 혹시 중산층이 계실까요? 나가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일단 저도 안 돼요. 해당 사항이 제일 마지막 거 정도는 어떻게든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외는 바다 건너니까 제주도를 이제 1년에 한 번씩 가면 가능하지 않겠어요? 근데 일단 통장 잔고가 제가 아직 1억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저는 면허가 없어가지고 자동차가 없고요. 대구가 전국에서 급여 수준이 가장 낮은 거 아시죠? 네, 최저임금 약간 넘거든요. 그래서 월급 500만 원 이상 받으시려면 아주 높은 확률로 대구를 뜨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근데 제가 대구에 있는 청년분들께 그런 얘기를 하는 건 또 맞지 않잖아요. 그리고 부채 없는 30평대 아파트는 4, 50대가 돼서 가능한가? 그 제가 사실 질문지를 먼저 받았어요. 살펴봤는데 집 관련돼서 질문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렵다라는 거. 네, 중산층의 기준이 이거라고 하는데 도대체 우리 주변의 중산층은 그럼 누구야? 라는 의문을 계속 갖게 하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는 중산층의 기준이 좀 다릅니다. 물론 우리나라 중산층의 기준을 정한 건 NH투자증권이에요. 이 밑에 아주 작게 적혀 있어요. NH투자증권의 무슨 연구소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거 쭉 조사해보니까 이렇더라 라는 건데요. 다른 나라는 이렇습니다. 영국, 페어플레이를 할 것, 그다음에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말 것, 약자를 조준하고 강자에 대응할 것, 불의 불평, 불법에 의연히 대처할 것, 이렇게 대처하는 사람들이 중산층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건 대학교에서 내린 정의입니다. 옥스퍼드 대에서 아, 중산층이라면 이래야 돼 라는 거. 우리나라는 중산층이라면 이래야 되는데 영국은 중산층이라면 저래야 된다는 거예요. 자, 프랑스. 프랑스도 약간 힘든데 저는 저기서 살기. 외국어를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할 것. 제가 학창시절 가장 싫어했던 과목이 영어예요. 한국어 빼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중산층 일단 프랑스에서는 제가 못 살 것 같군요. 다룰 줄 아는 악기가 하나 있어야 할 것. 남들과 다른 요리를 하나 만들 수 있어야 될 것. 왠지 여기 계신 분들은 프랑스에 가면 중산층이 되실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자본주의의 가장 앞장서 있는 나라 미국의 교육 과정에서 중산층은 이래 라고 설명했던 거 보면요, 자기 주장에 떳떳할 것, 부정과 불법에 저항할 것, 테이블 위에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비평지가 있을 것,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우리와 되게 내용이 다르죠. 근데 우리도 옛날에 이랬어요. 조선시대, K유교 국가 조선시대에는 이 정도가 되면 잘 사는 좋은 삶이야 라고 하는 거 보면요, 뭐 많지 않아요. 일단 집은 있어야 되고요. 부엌이랑 전답이 있어야 됩니다. 먹고 살아야 돼서. 그리고 옷도 있어야 돼요. 의식주는 갖추고 있대. 서적 한 실원, 거문고 한 벌, 악기 하나, 그다음에 뭐 화로 하나, 지팡이 하나, 나귀 한 마리, 뭐 이런 것들. 요즘 말로 따지면 차도 있고 악기도 있고 난방기도 있고 뭐 그런 삶이에요. 문화생활도 적당히 하고, 그리고 의리를 지키고 도의를 어기지 않으면, 계속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좋은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 라는 거예요. 사실 말도 안 되잖아요. 네, 500년 전의 얘기입니다. 조선 중기니까 한 3, 400년 전의 얘기예요. 지금과 시대가 너무 많이 바뀌었고요. 저렇게 살라고 해도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옷 두벌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좋은 삶이라면 공간과 시간과 관계는 갖추어져 있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게 저희가 떠들고 다니는 얘기예요. 저희가 생각하는 좋은 삶. 주거 환경이 좋아야 되고요. 집뿐만이 아니라 내가 뭔가 다닐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한 20, 30년 후에도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벚꽃을 보며 꽃놀이도 하고 개나리를 보며 예쁘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시간도 많아야 됩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요. 너무 일만 하지 않고 적절히 쉬고 여가 생활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 혼자 살 수 없잖아요. 누군가와 관계 맺기도 잘할 수 있는 세상이어야 우리가 그나마 인간답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공간과 시간과 관계는 어떠할까? 정말 나는 좋은 삶을 잘 살고 있나? 나의 주거 환경 어떻지? 내가 시간을 쓰는 거 어떻지? 내 주변에 있는 관계들은 어떻지? 라는 것들을 고민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삶을 행복하게 좋게 잘 만들고 있는가? 그리고 이걸 잘하기 위해서 돈만 있으면 되는가? 에 대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충족시키기 위한 경제 시스템, 경제학을 저희는 이제 살림살이 경제라고 부르는데요. 이 경제는 이래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정신적, 물질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무형, 유형의 수단을 조달하는 행위를 살림살이 경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살림살이를 풀면 이런 뜻입니다. 남을 살리고 나도 사는 거.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남도 같이 살아야지 나도 결국은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핵심은 욕구입니다. 하고 싶은 거. 쉽게 표현하면 하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키포인트는 이거예요. 수단. 이 욕구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무형, 유형의 수단을 조달한다 그랬어요. 이 수단은 돈이기도 하고요. 다른 거이기도 해요. 예를 들면 여기에 오신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아마 저 밑에 있는 저축, 신용, 대출, 보험, 지출, 투자, 금융 피해에 관련된 지식 을 얻고 싶은 마음도 크셨을 거예요. 네, 이 지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돈을 들였나요? 뭔가 잘 모르겠죠. 나는 오면서 버스비를 들였는데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저걸 알고 싶은 나의 욕구를 충족하는 방식이 돈을 내는 것이 꼭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수단을 우리가 활용해서 청년센터라는 아주 훌륭한 곳이 만들어져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는 것. 그래서 돈이 수단이라는 것, 그리고 그 수단 중에 수많은 수단 중에 하나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중심으로 지금부터 계속 얘기할 건데요. 이 수단, 돈이라는 수단은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적혀 있죠. 평생의 균형이라고. 그러니까 저희는 필요한 지출과 생산 소득이 균형이 맞는 상태.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 밑에 이제 지금 지출과 미래 지출, 지금 소득과 미래 소득이라는 개념을 적었어요. 자, 퀴즈예요. 미래 지출이 뭘까요? 지금 지출은 어쨌든 지금 내가 돈을 쓰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이해가 돼요. 아, 내가 지금 소비하고 있는 게 지금 지출이구나. 근데 도대체 미래 지출은 뭐지? 할부. 예? 할부로 물건 사는 거. 땡. 할부로 물건 사는 거는 다른 개념입니다. 여기 있긴 있어요. 할부로 물건 사는 거. 미래 지출도 지금 돈 쓰는 거예요. 노후자금. 맞아요. 노후자금 같은 연금, 저축, 그다음에 투자. 내가 당장 지금 쓰는 거 아닌데 미래에 언젠가 뭘 하기 위해서 지출하려고 지금 모아놓는 거. 이게 미래 지출이에요. 그러니까 저축도 사실 우리 전체 생활 경제 안에 중요한 역할로 들어가 있는 건 거죠. 자, 그러면 생산 소득 지금 버는 거예요. 미래 소득은 뭘까요? 아까 말씀하신 할부. 빚 땡겨 쓰는 거. 그러니까 내가 미래에 벌 소득을 지금 가지고 와서 현재에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미래 소득을 저희는 이제 부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소득과 지출, 그다음에 저축, 언젠가 미래에 쓸 거, 그리고 지금 당장은 내가 돈이 없어서 미래의 소득을 끌어와서 쓰는 부채, 이 네 가지가 평생의 균형을 이루는 게 가장 좋은 상태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일 한 달에 균형을 이루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계부 워크숍 같은 거 저희가 할 때는 한 달 동안 이 균형을 잘 맞추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1년을 놓고 또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평생의 균형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건 지금은 우리가 소득이 너무 적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우리가한테 꼭 필요한 여러 가지 지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당장 균형을 못 맞추면 너무 죄책감이 들어요. 나는 왜 일도 못하고, 일도 못 구하고, 아니면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돼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살림살이 경제는 지금 당장의 순간만 보는 게 아니라 내 평생을 놓고 이 균형이 잘 맞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나의 소득이 너무 적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너무 슬퍼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청년들을 만나면 계속 해드려요. 그러면 5살짜리 꼬마들, 10살짜리 꼬마들이 소득 활동 안 하잖아요. 그 친구들도 한탄해야 돼요. 나는 레고도 너무 갖고 싶고, 친구들이 사용하고 있는 뭐 저런 게임 결제도 막 하고 싶은데 난 소득이 너무 없어. 한탄하지 않잖아요. 평생의 경제 활동을 놓고 보면 그때는 소득이 없고 지출을 해야 되는 타이밍인 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 균형은 나의 지금 저울추는 크게 기울어 있다 하더라도 평생에 이 저울추를 다시 높여낼 거야 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너네는 도대체 자본주의를 까기만 하는 거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뒤에 이제 이 표를 다시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릴 건데, 자본주의 못 없앨 것 같습니다. 대신에 조금씩 조금씩 수정해서 좋게 좋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 것 같아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비난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필요는 해요. 돈 필요합니다. 저도 열심히 돈 버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뭘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에요. 아껴 써야지. 우리가 대학 가서 하면 돼. 취업해서 하면 돼. 라는 얘기를 아마 한 25년, 30년 가까이를 들으시면서 잘하셨을 건데, 현재에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욕망을 줄이고 통제하자는 것도 아니고요. 돈은 무조건 나쁜 거야. 돈에 너무 매몰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돈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환경을 통해서, 환경 속에서
나는 결국 어떻게 살고 싶지? 라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까 돈은 수많은 수단 중에 하나의 수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수많은 수단들을 활용해서 내가 정말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자, 의사결정은 대체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경제의사결정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자본주의 의사결정도 이렇게 돼요. 쓸 건지 말 건지를 우리는 늘 항상 판단하거든요. 이 판단에 밑에 돈만 놓지 말고 우리의 가치관과 경제관과 나의 욕구들을 잘 한번 살펴보자 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사실 이 뒤에 저의 올해 목표들을 원래 막 배치를 해놨었거든요. 너무 사적인 것 같아서 일단 뺐는데요. 이 욕구들을 살필 때 저희는 네 가지 부가 골고루 갖춰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가지 부라고 얘기를 해놓고 제일 밑에 경제적 부를 바닥에 깔았어요.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밑받침이 돼야 돼요. 어느 정도는. 경제적 부가. 그리고 이게 부라고 표현이 돼서 막 엄청 많아야 될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라 적어도 아까 말씀드린 공간, 시간, 관계를 잘 갖추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 이 경제적 부고요. 나머지 세 가지 부는 약간 낯선 개념이라서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것부터. 사회적 부입니다. 사회적 부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맺기예요. 자, 그럼 내 머릿속에 내가 맺고 있는 관계의 숫자를 한번 쭉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내가 어려울 때 연락할 수 있는 사람 숫자 몇 명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나의 사회적 부예요. 내가 힘들 때 연락해서 카톡 보내서 친구한테 차 한잔 하자. 뭐 술이나 한잔 할래? 나중에 한번 여행이나 같이 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 숫자. 나의 사회적 부예요. 그래서 이 사회적 부가 높은 사람들은 사실 어디에 던져놔도 잘 살아요.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 맺기를 잘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진짜 관계를 잘 만들기 위한 소통과 공감, 이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단순한 인맥 만들기와는 조금 다릅니다. 아까 드렸던 질문대로 내가 어려울 때 SOS를 막 치면 적어도 점 하나 찍어서 답장 보내줄 수 있는 사람. 이 나의 사회적 부예요. 그리고 이 사회적 부를 쌓기 위한 저축과 소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상담을 하다 보면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줄이는 비용이 이 비용이에요. 집에서 안 나가고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뒤에 또 설명드릴 건데 우리는 다양한 자원들을 활용해서 이 사회적 부를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며 나의 사회적 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 저는 이게 제일 높습니다. 저는 집에 혼자 있는 거 좋아해가지고 사회적 부가 별로 높지 않은데 정신적 부는 나와 내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이상하죠? 관계는 딱 뭔가 타자화되어 있는 무언가와 맺는 것 같은데 근데 나를 돌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진 시대예요. 그래서 운동, 명상, 글쓰기, 그림,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저의 덕질, 뮤지컬 보러 다니는 거, 뮤지컬 보러 다니는 그 최대 방어적인 단어를 찾았어요. 인간은 정보 체계로 이루어져 있어서 다양한 정보 체계가 막 이렇게 쌓여서 인간이 만들어지는데 그 정보 체계를 가장 빨리 리셋할 수 있는 게 문화예술이래요. 그래서 저는 정보 체계를 리셋하러 갑니다. 이러면서 뮤지컬 보러 막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저는 별로 하고 싶은 게 없는데요? 라고 하시는 청년들도 많이 만나요.
그 청년들이 진짜 잘 살펴보면 하고 싶은 게 있을 거거든요. 근데 발견이 잘 안 돼서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욕구를 찾고 시도해 보는 거. 그리고 그게 남들이 보기에 진짜 사소해 보이더라도 그걸 하는 것들이 나를 돌보고 나를 키우는 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기 밑에 보면 작게 적혀 있습니다. 경험과 역량을 쌓기 위한 저축과 소비를 하는 게 특히 지금의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경제적 부를 막 쌓기 위해서 이 모든 걸 포기하고 난 집에서 열심히 컴퓨터 창만 들여다보며 주식할 거야 라는 선택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미래에 그거 잘하기 위해서 나의 사회적 부를 쌓고 나의 수많은 경험들을 만드는 거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시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오은영 박사님도 좋아해서 TV에 한가인하고 같이 나와서 하시는 예능 프로그램 봤거든요. 혹시 보셨어요? 그 주식으로 7천만 원 날린 분. 괜히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은 자기가 문제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너무 얘가 걱정이 돼서 거기 이제 오은영 박사님 만나라고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에너지를 많은 경험과 역량을 쌓기 위해서 할 때다. 그래서 너무 거기에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굉장히 많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것들. 그래서 자기를 잘 돌볼 수 있는, 자기를 정말 잘 찾아갈 수 있는 시간들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넣어봤습니다. 제일 생소한 개념이 네 가지 부 중에 생태적 부예요. 생태라는 말을 들으면 뭔가 자연과 가까울 것 같고 아까 강사가 저 고체 취향 얘기도 좀 했고 그런 것 같잖아요. 생태적 부는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자연과 관계 맺기고요. 다른 하나는 공공재와 관계 맺깁니다. 자연과 관계 맺기는 감이 딱 오시죠?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관계 맺기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계속 살아야 되니까, 지구에서. 제가 맨날 그런 얘기를 해요. 전 100세 시대를 반대한다고. 100살까지 살고 싶지 않다고. 한 60, 70만 되고 살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지만 내가 100살이 되었을 때 대구의 기온이 여름에 한 50도 올라갈 것 같은 거예요. 지금도 40도 찍잖아요. 그죠? 50도가 되면 난 대구에서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꽃과 풀과 동물들이 굉장히 귀해지는 거죠.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1인 가구의 집주인님께서 그 캣파파예요. 그래서 저희 집 1층 그 주차장에 때 되면 고양이들이 와서 밥 먹고 가거든요. 근데 건물 줄어가지고 우리가 말도 못하고 고양이들이 와서 애옹애옹 대다가 밥 먹고 이렇게 가고 이래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면서 물도 한 번씩 놔둬주고 이런 것들 하는데 그런 동물들과는 어떻게 관계 맺기를 해야 될지도 고민을 해봐야 하는 시기가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공공성이에요. 우리가 제일 많이 써야 되는 거. 가장 많은 부를 축적해야 되는 게 사실은 생태적 부 중에 공공성과 관련된 부입니다. 그래서 공공재를 잘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오늘 여기 오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공공재들 다 우리가 세금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도 세금 다 내시잖아요. 그죠? 물건 사면 세금 다 내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공공재들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치 참여도 하고 투표도 잘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삶의 터전을 보전하기 위한 저축과 소비도 고민을 해야 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써보세요. 고체 취약 괜찮습니다. 홍보대사 같군요. 자, 그러면 이러한 네 가지 부들을 잘 쌓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수단을 조달할 건가, 활용할 건가는 다원적 경제 모델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다섯 가지는 명확하게 구분되진 않습니다. 예. 네. 자, 필요 욕구를 조달하는 방법이고요. 다섯 가지가 약간 혼재돼서 우리가 아까 말한 네 가지 부를 잘 쌓기 위한 방법들을 쓰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자급 경제입니다. 보셨어요, 혹시? 나 혼자 산다? 이거 작년에 키가 파테크 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태적 부를 높이는 활동이기도 하고요. 스스로가 자기 생산력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예요. 이거는 지금뿐만이 아니라 예전부터도 그랬어요.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요리하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해요. 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집을 돌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나의 생산력들은 과연 또 뭐가 있는가?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자기개발 그 영역도 사실 여기에 들어가요. 삶의 다양한 기술을 가지는 것, 이런 것들. 그리고 내가 못하면 남들한테 부탁하면 돼요. 그게 협동경제예요. 내가 잘 못하겠으면, 근데 나한테 너무 필요해요. 알고 보면 이 사람한테도 필요해요. 그래서 모두가 필요한 것들을 함께 잘 조달하는 게 협동경제고요. 저희가 청년 지갑 트레이닝 센터를 만들기 전에 대구 청년연대은행 디딤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 디딤은 청년들한테 은행이 돈을 안 빌려줘가지고, 그럼 우리가 빌려줄게 해서 우리끼리 돈 모아가지고 막 빌려주는 거거든요. 일종의 개 같기도 하면서 사실은 아까 공공의 영역이 잘 못하는 걸 우리가 협동의 영역으로 한번 풀어나가 보자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회적 신뢰와 자본을 가지고 이루어가는 게 협동 경제입니다. 옛날부터 있어 왔어요. 품앗이 둘의 개 공동육아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시장 경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지 말라는 거 아니라고. 필요합니다. 중요한 영역이에요. 화폐 거래를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조달하고 있고요. 이윤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윤도 추구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필요를 조달하는 가장 중요한 현재 사회에서는 방식이기 때문에 시장 경제를 빼고서는 우리의 경제 모델을 사실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도 있다. 그리고 아까 생태적 부와 연결된 공공경제 영역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복지국가, 공공제도 뭐 이런 것들이 경제적인 영역 안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대구시가 굉장히 잘 만든 제도거든요. 청년사회 진입활동 지원금. 3월 달 되면 현수막 쭉 다 붙어요. 예, 점점점 그리고 다행히 점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저는 적극적으로 다 이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청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굉장히 많은 제도들이 있는데요. 그 제도들을 다소 귀찮으시더라도 청년센터 점프에 들어가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는 이런 게 필요한데 왜 안 만들어주지? 협동의 영역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일들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치의 영역 아닌가요? 공공경제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정책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공유경제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어서 이 영역은 점점 더 확대되고 있고요. 모두의 자산으로 우리의 필요를 조달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주로 이런 거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민도서관 책꽂이라고 1인 가구라서 집이 좁은데 책 욕심은 많아가지고 집에 책이 엄청 많아져서 보관할 데가 없어가지고 저기다 책을 좀 보냈어요. 그러면 딴 분들이 제 책을 빌려 읽으세요. 그럼 마일리지가 쌓이거든요. 그럼 그게 다시 돈으로 되돌아와요. 약간 그런 방식. 그리고 저도 보고 싶은 만화책이 있으면 여기서 빌려봅니다. 만화책을 사서 여기다 보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공유 옷장, 그 다음에 소카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 공유 경제 영역이
사실 시장경제 영역으로 지금 많이 넘어가서 약간 우려가 되긴 하는데요. 처음에 태생은 그거였어요. 모두의 자산으로 모두의 필요를 같이 조달해보자. 그래서 이 공유경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자, 제주도를 가고 싶어요. 사실 일주일간 제주도 여행을 한다고 했을 때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잖아요. 사실 하지만 이렇게 필요해요. 아까 자급경제는 자기 생존력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만약에 예약 다 해놓고 오미크론에 걸렸어요. 그러면 못 가잖아요. 자가 면역력을 높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 주변에 되게 많이 걸렸었거든요. 3월 초에 같이 밥 먹었는데 정말 멀쩡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뭐지?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체력이나 배경지식과 같은 자기의 자급경제력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 여행을 가면 제가 공짜로 잘 때가 있어요. 그 친한 친구가 제주도에 살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때마침 올해 자기 딴 데로 여행 간다고 집을 비워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하고 쓰래요, 그냥. 예. 네, 그걸 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친구들에게. 왜냐면 집을 비워놓으면 집이 상하니까. 그래서 그런 협동 경제를 활용해서 여행을 갈 수도 있는 건 거죠. 그리고 여행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찾아보시면.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영역들을 활용해서 여행을 갈 수 있다는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이런 것도 필요해요. 노후가 다들 걱정되시죠? 저기 이제 연금이 없는 게 약간 아쉬운데, 저축을 준비하면서 연금을 할까 말까 약간 고민 중이에요, 지금. 그래서 행복한 노후 생활을 잘 조달하기 위해서 일단 내가 건강한 할머니로 늙어야지 잘 살 수 있을 거잖아요. 제가 100세 시대에 안 돼야 한다고 해서 내가 100살까지 안 살 건 아니니까. 그래서 건강한 신체와 정신, 그리고 사람이 일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움직여야 돼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할 수 있는 나의 경쟁력을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하고요.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가족관계와 이웃관계를 잘 만드는 것. 그 우울증과 관련된 통계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는데요. 생각보다 노인들은 우울증에 잘 안 걸려요. 경로당과 공원과 이런 데 가서 주변에 막 할머니들하고 막 친해지고 자기들끼리. 근데 이걸 잘 못하는 게 우리여서 사실 청년 우울증 문제가 되게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협동경제 영역을 이렇게 잘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물론 돈을 잘 축적하고 모아둬야겠죠. 그리고 내가 많은 돈을 모으지 않더라도 우리의 노후 생활을 잘 보장해주는 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 국민연금이나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가지고 잘 지켜보셔야 하는 게 이런 이유예요. 자, 마무리인데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간과 시간과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적어도 내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나의 진짜 욕구를 잘 찾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진짜 욕구는 네 가지 불을 기반으로 점점 더 넓어질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는 거, 나와 관계를 잘 맺어서 나의 욕구를 잘 살피는 거, 나를 둘러싼 주변의 환경들, 자연환경과 공공환경들을 잘 챙기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더욱더 넓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건 돈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아까 보셨죠? 다원적 경제 모델이라고 하는 수많은 것들을 활용해서 다양하게 조달해서 우리의 필요와 욕구를 잘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도 막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되게 당연한 소리 같은데, 다 듣고 보니까 당연한 소리 같잖아요. 그리고 어디서 들어본 것 같고 별로 특이할 것 같지도 않은데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할 수 있는 동료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동의하신다면 많이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일단
강의 끝나고 저희가 일단 그 여러분들이 신청하셨던 질문들 가지고 조금 또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쉬는 시간에 저희가 이제 질문 작성하셔도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특별히 써주신 건 없는데, 혹시 진행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저희 현장에서 또 여쭤보기도 할 거라서, 그때라도 질문 내용이 있으시다면,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강의 들으면서, 되게 좋았는데, 뭔가 여쭤보고 싶은데, 좀 뭔가 어렵다, 이런 느낌도 좀 들게 됐었거든요. 네네. 일단 저는 좀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중산층이 아닌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생각이 좀 나서고 있습니다. 중산층에 대한 기준을 조금 아까 강의 때 해주셨는데, 네, 한국은 뭔가 금전적인 이유로 그런 걸로 중산층에 대한 것들이 되어 있고, 이제 외국은 다른 걸로 되어 있었는데, 한국이 이제 500년 전 조선에 대한 게 있었는데, 한국이 현재의 중산층을 얘기할 때 그런, 금전적인 게 아닌 다른 것으로 이제 뭔가 하는 척도는 아예 없는 건가요? 네, 아직 현재는 없고요. 우리가 같이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아까 그 프랑스처럼, 그러니까 아끼는 좀 과하다 싶으면, 하나의 취미를 가질 것,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또 하나의 모임에는 나갈 것,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현재는 우리나라는 중산층에 대한 기준을 전부 다 숫자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가 아닌 다른 것들을 우리가 한번 같이 만들어서 막 떠들고 다녀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저희가 이때 우리가 수업 듣고 같이 했다, 같이 만들었다라는 것들이 아주 좀 이야기 되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앞에서 이제 그전에 내주셨던 것들 몇 가지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좀 강의 때 그 좀 풀어내신 것들도 있고 한데, 저는 이렇게 뭐 다양하게 많이 좀 하겠지만 이것도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보시면 질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돈을 쫓지 말고 따라오게 하라는 말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동의합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돈을 수단으로 바라보라는 걸로 저는 아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돈을 쫓는 건 어떻게 보면 돈이 목적이 되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목적이 아니라 돈을 벌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그 예를 들면 저는 인생의 계획이 현재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흔에 1년 놀기. 그래서 마흔에 1년 놀기. 그 마흔에 현재 직장을 그만두고 1년간 놀 거예요. 그래서 그 1년 놀기를 하기 위해서 되게 다들 진지하게 들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이 얘기를 하면 다들 웃으세요. 네가 놀 수 있을 것 같냐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걸 하려면 제가 일단 1년 놀 돈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놀고 와서 구직기간이 있을 거잖아요. 그 구직기간을 버틸 수 있는 비상금이 필요해요. 그리고 1년 동안 놀려면 주변 사람들한테 나를 건들지 말라고 계속 얘기해야 돼요.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나이를 밝히게 되는데 3년 남았거든요, 이제. 그래서 나이가 많죠? 3년 남아가지고 3년 후에 나를 찾지 마시라고. 그리고 저의 1년 놀기 계획은 온 지구가 도와야 돼요. 코로나가 끝나야 돼요. 그래야 해외로 나갈 수 있잖아요. 제 노는 계획 중에 해외여행도 포함되어 있어서 온 지구가 나의 1년 놀기 계획을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 돈이 목적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돈을 쫓지 말고 따라오게 하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목표, 욕구가 뭔지를 먼저 설정하고 거기에 맞게 돈이 계획이 되는 삶을 여러분들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1년 놀기 꼭 성공하시길 기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해볼 수가 없네요. 해볼 수가 없고.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돈에 대한 거가 이제 돈을 수단으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전에 네 가지 부로 얘기하실 때, 사회적 부랑 뭐 정신적 부, 생태적 부, 그 밑에가 경제적 부인데, 근데 각각의 부를 설명하실 때 어떤 관계 맺기 이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경제적 부로 본다면, 경제적 부에서는 돈이라는 게 목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기반의 개념으로 봐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부와 생태적 부, 그다음에
정신적 부를 이루기 위한 계획 중에 하나인 건 거죠. 그래서 그 계획이 구체적으로는 뭐 수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또 다시 저로 예를 바꿔 드는데 그 제가 한 달 동안 생활하는데 드는 비용이 있어요. 꼭 들어가는 비용. 그 나중에 가계부 같은 거 쓰면 이제 계산을 하실 수 있게 되는데 그 비용이 사실 경제적 부의 일정 정도 목표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게 그 돈을 모으는 것 자체가 목표는 아닌 거죠. 이 나머지 세 개의 기둥을 잘 세우기 위해서 밑에 깔리는 디딤돌 같은 개념이어서 그러니까 약간 뒤집어서 막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목표로 볼 수도 있지만 다른 더 중요한 것들을 하기 위한 일종의 계획인 거예요. 그리고 이 계획은 조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지금처럼 직장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1년 놀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밖에 나가서 뭔가를 하면서 그걸 할 수도 있잖아요. 주변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가서 외풍공을 한 개씩 만들어주고 돈 받고 그걸로 파스타 사 먹고 이러라고. 그래서 그런 방식이 될 수도 있는 건 거죠. 그래서 돈 자체를 목표로 생각하게 되면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반, 주춧돌, 그다음에 최소한의 베이스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요거 사전에 질문했던 중에 하나가 이제 좀 여쭤보면 좋을 것 같은데, 돈은 있으면 편한데 관리가 어려워서 삶의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라고 적어주셨어요. 관리를 질문 주신 분은 어려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아까 여섯 가지 있었잖아요. 적당히 재미로 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계획과 안전 성향은 관리를 어려워 하지 않습니다. 내 개인 성향상 관리가 약간 어려우신 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돈 관리가 편견인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돈 관리는 어렵지 않아요. 아주 작은 것부터 해보면. 그래서 거창한 실천이 아니라 굉장히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씩을 시도해 보셔서 그걸 나의 습관으로 만들게 되면 아까 시즌2 제목이 있었다, 그죠? 통장 회복 작전. 아, 통장 회복 작전이 통장 회복 저는 약간 느낌이 아 뭔가 습관을 만들어 주려고 하시는구나. 맞습니다. 맞죠. 그래서 네. 그런 습관들을 잘 갖추게 되면 어렵지 않게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어려워하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상담했던 분 중에 한 분인데요. 이분은 누구를 만나면 무조건 선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공감이 안 되시는 분도 계시죠? 만나고 싶네요. 그렇죠. 그분을 만나고 싶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저도 상담이 끝나고 나서 끝나자마자 저한테 커피 쿠폰이 온 거예요. 상담 너무 고맙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연락 안 하는데 그런 분인 건 거예요. 누구를 만나면 선물을 해야 되는 사람 무조건. 그래서 이분은 전체 이걸 계산해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사용하는 아까 사회적 부의 비용이 월급의 50%가 넘어요. 장난 아니죠. 이분은 관리가 어려운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에게 내렸던 특단의 조치는 통장을 따로 만들라는 거였어요. 선물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지금은 50%니까 점점 줄이시라고. 처음에 월급의 40%만 딱 넣고 무조건 선물을 이 통장에서. 이 통장에 빵원이 됐는데 누구를 만났어요? 선물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거 아니니까 선물하지 마시라고. 더 이상 돈을 끌어 쓰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부터 실천하면 되거든요. 각각에 맞는 관리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기초적인 것들은 아마 시즌2에서 같이 하지 않을까.
네, 그 광고해 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아, 일단 저도 약간, 저는 아까 테스트를 제대로 해보진 못했는데, 저도 약간, 저는 막연히 조금 돈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방금 통장을 따로 만드는 것처럼 얘기해 주셨는데, 몇 가지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팁 같은 것들이 몇 가지 좀 있을까요? 첫 번째는, 통장을 분리하시는 걸 늘 추천드려요. 그래서 많이 만들면 관리가 또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분리하고 싶은 한 가지를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 저희가 늘 추천드리는 건 그 비정기적으로 나가는 소비에 대해서는 반드시 분리해라. 비정기적인 소비는 이런 겁니다. 저는 머리를 6개월에 한 번 정도 하거든요. 되게 미용실을 잘 안 가요. 저의 머리를 사랑하기로 했어요. 이거 파마를 한 게 아니고 제 원래 머리가 이렇거든요. 파마 비용이 안 들어서 너무 좋겠죠. 그래서 커트만 6개월에 한 번 정도 해요. 이런 게 비정기 소비예요. 그리고 여기 혹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면 직장 경조사 비용은 비정기 소비예요. 그러니까 매달 꼬박꼬박 들어가는 돈이 아니라 어쩌다 한 번씩 들어가는 돈들. 그 다음에 다가오는 5월의 어버이날, 그 다음에 가족 생일 1년에 한 번 있는 거. 그래서 이런 비용들을 1년에 대충 얼마 정도 쓴다라는 걸 생각해 보시고 그걸 12개월로 나누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이 나오죠. 그 돈만큼은 별도의 통장에 그냥 매달 넣어두고요. 거기에서 해당 항목만 쓰는 거예요. 요렇게 하는 방법이 통장 쪼개기라고 불리는 것의 기본이거든요. 많은 것들을 하지 마시고 하나만 먼저 그렇게 통장을 나눠보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팁은 여러 가지 정책 중에 한 개만 먼저 실천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또 얘네요. 저는 그 알뜰 교통카드 혹시 아시나요? 네. 그거 생각보다 사람들이 쓰는 거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네, 알뜰 교통카드라고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들 집에서 출발할 때 어플 켜가지고 찍고 그 다음에 카드 찍고 도착해서 카드 찍고 뭐 도착 지점에 와서 다시 어플을 켜서 꺼야 돼요. 근데 한 달 동안 그거를 하면 15,000원 정도 절감됩니다. 교통비가. 제가 써본 신용카드, 저는 저를 상대로 실험을 많이 하거든요. 신용카드 내지는 교통카드 그 카드 혜택 중에 청년들에게 가장 눈에 보이는 카드 혜택이 그 알뜰 교통카드였어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뭐 하나를 딱 지정해서 그 정책을 실천해 보고 나한테 들어오는 체감 효과를 한번 가져보는 것, 이거를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통장 쪼개기랑 요거. 그리고 세 번째는 가계부. 네, 가계부는 매일 쓰지 마시고요.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쓰면 어디다 썼는지 까먹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우리는 카드를 쓰잖아요. 네. 그리고 가계부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요. 다 쓰실 필요 없어요. 네, 그리고 1원 하나까지 맞추실 필요가 없어요. 가계부의 목적은 내가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가계부 쓸 때 3개월만 쓰라고 말씀드려요. 3개월만 딱 써보면, 3개월만 크게 어디 내가 돈 쓰고 있는지를 보면, 아, 내가 전체적으로 돈을 이렇게 구조화해서 쓰고 있구나. 내 돈의 시스템은 이렇구나라는 걸 파악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대책이 나오는 개념이어서, 그, 가계부를 너무 겁내지 마시고, 일주일에 한 번만 대충 내가 어디다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정리해 보시는 걸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세 가지 팁을 주셨습니다. 통장 쪼개기와 알뜰 교통카드, 그 다음에 가계부 세 개인데 요 내용들 한번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저희가 이런 것들 반영해서 시즌 2를 준비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통장 회복 작전을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 통장을 회복, 요즘 통장을 잘 회복 안, 통장 잘 안 쓰지만 그래도 회복하기 원하시는 분들, 네, 다음에 저희 광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아까 투자 성향에 대해서 좀 말씀하셨는데 안정과 계획은 별로 돈 관리하는 거 어렵워하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럼 어떤 성향이 좀 어려워하시는 건가요? 기부와
기부가 어려워합니다. 기부가 아까 전처럼 누굴 만나면 네, 예. 주시는 만나는 한 분 기부로 안겨주세요. 네, 네. 어려워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즉흥과 자유들이 있었잖아요. 저분들은 죄책감을 느끼거나 신경 쓰지 않으세요. 예, 돈을 관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 내가 이래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크게 개의치 않으세요. 예. 그럼 그렇게 반성하다가 그렇지만 개의치 않고 쓰고도 예, 또 그렇죠. 이유치고 쓰고 이유치고 악순환의 방법인데. 그래서 저 이제 드리지 않았던 솔루션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돈 관리를 하다 안 되면 전문 상담사를 찾으세요. 라고 적어놨어요. 네. 아, 여러분, 아까 전에 여기 보셨잖아요. 보셨는 거 저기 몇 장 또 출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요 정도 좀 질문을 주고받으면 현장에서 또 질문이 있을 만합니다. 그래서 조금 혹시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가 보통 이런 게 보면 끝에 한 5분 정도 놔두면 열심히 질문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질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지금은 궁금한 거 여기서 질문하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한번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사람들이 그런 절제? 그런 힘들다고 했잖아요. 그럼 반대로 안정성향의 사람들 그 아까 말씀하셨던 좀 많이 나올 것 같다고 했던 그 부류의 사람들은 뭐가 제일 힘들어 생각할까요? 3, 4분이 안정과 계획이요. 네네. 그분들 가장 어려워할 만한 거. 안전들은 이런 성향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그 저축을 가장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역으로 투자를 가장 못하는 사람도 안전이에요. 안전은 내수 중에 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돈을 잃으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분들은 저축을 최고로 잘할 수 있는데 대신에 꼭 써야 될 때 돈을 못 써요. 네, 그래서 아까 욕구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우리가 그 욕구를 안전도 잘 실현하지 못하는 타입이에요. 왜냐하면 욕구를 생각해서 내가 저축을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써야 되는 시점이 되면 못 써요. 내가 이걸 어떻게 모았는데. 그리고 이분들은 과하게 저축을 하셔서 꼭 써야 될 때도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월급에 한 70% 저축하는데 밥 먹어야 되잖아요. 밥값이 없는 거예요. 월말이 되면. 그럼 저축을 줄이면 되잖아요. 70% 하던 걸 60%로 줄이면 되는데 그거를 못 하시는 분들이 안전이거든요. 그래서 안전 성향에 있는 분들하고 상담을 할 때는 욕구 리스트를 쭉 만들어 드려요. 그래서 진짜 꼭 해보고 싶은 거 하나를 먼저 해봐야지 아, 이 시점까지 돈을 이렇게 모아서 쓰면 되는구나 라는 게 체득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욕구가 중요합니다. 욕구에 따른 계획이 중요하고요. 제가 아까 검사를 안 해봤지만 저 왠지 안전일 것 같은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욕구를 위해서 돈을 모아두더라도 이걸 쓰기가 되게 아까워질 것 같아요. 안전이 맞나요 제가?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이럴 때는 그러면 욕구를 위해서 모아뒀으면 이거 무조건 쓰는 연습도 해야 되는 그렇죠. 걸까요? 그렇죠. 쓰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집을 살려고 돈을 모으셨어요. 막상 집을 살려고 하는데 집 돈이 아까워서 집을 못 사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집은 너무 크니까 그 청년들에게는 아주 사소한 것들을 말씀드려요. 예를 들면 아이패드도 사실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말고 한 10만 원 정도 모아서 뭔가를 소비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2만 원씩 다섯 달 모아서 10만 원 딱 쓰는 거. 이런 유들을 연습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걸 늘 말씀드리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안전분들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또 다른 질문 있는 분 있으실까요? 네. 저는 엄청 즉흥이라가지고 이렇게 딱 땡기면 써야 되는데 한도가 수중에 100만 원 있으면 사실 거기서 50, 60까지 써도 스트레스 안 받거든요. 근데 상담사를 찾아가 전에 즉흥인 사람이 좀 더 이렇게 좀 조절할 수 있는 팁 같은 게 있나요?
상담사를 찾기 전에. 상담사를 찾기 전, 상담사를 안 찾아오고 싶으신 거니까. 네, 스스로 절제,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방법. 네. 아, 옆에 이제 계획, 아까 계셨는데 계획을 일단 친구로 같이 두시고요. 친구, 저, 친구분이신가요? 네, 네, 아, 정반대가 계획인데요. 그러니까 그 여기 이제 질문 중에 그것도 있어요. 보상 심리를 소비를 통해서 쓰시는 건 나쁜 건가요? 아, 네. 저 이걸 보자마자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너무 단호하게 얘기하는 게 맞나 싶긴 한데 그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계속 얘기해 드리는 내 욕구가 진짜 뭐지? 나 뭐 하려고 하지? 내가 진짜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런 삶인가? 가 먼저 서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세우는 게 더 어려워서 사람들이 자꾸 회피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막 이렇게 이렇게 돈을 써요. 그 돈을 쓰는 게 진짜 나의 욕구를 위한 것이었고 나에게 이런 것들이 남는 것 같아 라고 하면 저는 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대신에 욕구가 당장 하는 것만 있지 않을 거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 집 있었어요. 네, 집을 사고 싶어요. 월급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답변해 드릴까 고민했는데 집은 당장에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는 길게 기간을 두고 준비해야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나의 욕구, 내가 원하는 거 들을 쭉 나열해 보고 그걸 다시 시기별로 배치를 한번 해 보세요. 예. 네. 제가 나중에 만날 기회가 되면 그 저희가 쓰는 두 가지 툴이 있는데 하나는 욕구를 막 흩어서 놓는 꿈지도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10년 정도 되는 생애 계획을 짜도록 해요. 예. 네. 가족, 일, 교육, 재생산, 주거, 금융 뭐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을 10년치를 쫙 짜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 내가 현재는 50% 60%를 즉흥적으로 소비하고 있는데 그 즉흥적인 소비를 조금 조정해서 요만큼은 미래 지출, 저축으로 옮겨야겠어 라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죄책감 갖지 마시라, 잘하고 계시다. 그리고 대신에 그 원하는 것들이 단기적인 건지 장기적인 건지를 좀 구분해서 정리해 보는 게 필요하다. 즉흥들은 계획을 짜라 하면 싫어하기 때문에 정리해 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오늘 유형별로 많이 해야 될 가이드를 많이 얘기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들으면서 이제 돈을 쓰는 유형을 봤을 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획을 세우는 거, 비정기적인 것들 이런 것들도 얘기해 주시는데 사람들이 우리 삶 속에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져서 소비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들도 벌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도 뭔가 준비를 하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놓쳤죠, 이 부분을. 네. 저축 통장을 만들 때요, 제일 먼저 만들어야 되는 저축 통장의 이름이 뭘까요? 퀴즈예요. 내가 저축 통장을 만들어요. 생애 첫 저축 통장. 그러면 저축 통장에 이제 이름을 붙인다 칩시다. 붙이는 저축 통장의 이름이 뭐여야 할까요? 비상금. 맞아요. 정답입니다. 저 선물을 드릴 게 없는데. 제가 안에 뭐 하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초코파이가 있는데 그거라도 드릴까요? 그 모든 이제 경제 활동을 시작해서 소득이 생기잖아요. 그 돈을 모아야 할 때 1번으로 하셔야 되는 게 비상금이에요. 네, 비상금이에요. 그래서 이 비상금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쿠션 역할을 해줘요. 그리고 이 비상금을 만들려고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가장 천병에 서 있는 모든 경제학 책에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비상금 만드세요. 대신에 금액이 달라요. 보통 이 경제학 책에는 비상금, 경제 이제 실천서에는 비상금을 급여의 6개월치를 마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안 되겠죠? 급여의 6개월치 저도 없어요. 그만큼은 비상금으로 설정하지 않고요. 아까 이제 공공경제 영역이 있잖아요, 우리에겐. 그래서 실업급여라는 소중한 공공경제 영역이 있어서 대신에 한 달 생활비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축 뭐 이런 거 다 떨자내고
내가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한 달의 생활비부터 비상금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달 생활비 비상금 만들면 조금 더 여유가 되면 3개월치의 생활비, 그리고 조금 더 여유가 되면 3개월치의 급여. 청년들은 요 정도 선까지를 비상금으로 가지고 계시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축의 1번은 비상금입니다, 여러분. 전 비상금은 몰래 숨겨서 만드는 돌이 비상금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네, 비상금은 네, 그런 개념에 새롭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주셨던 질문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게 교육이나 밑에서 세 번째 질문인데요. 네. 교육이나 가정에서 금융교육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환경이 많다고 느낍니다. 어떤 식으로 대체해서 배워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라고 주셨어요. 저희도 고민인데요. 다행인 건 최근에 이제 금융교육이나 경제교육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 제가 이제 이 청년지갑 트레이닝 센터가 대구에 생기기 전에 서울에 먼저 있었거든요. 이 서울에 있는 청년지갑 트레이닝 센터를 만난 게 2018년이었어요. 그 전까지 저도 경제는 1도 모르는 요 돈 알못의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기회를 통해서 이걸 만나게 됐고, 그때부터 경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온갖 경제서들을 읽으며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는 우선 주변 분들하고 돈 얘기를 좀 편하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말고, 엄마 아빠랑 돈 얘기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걱정부터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조금 편하게 돈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서 돈과 관련된 얘기를 조금씩 나눌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를 찾아보시는 게 좋은데요. 너무 많잖아요, 정보가. 그래서 너무 많을 때는 국가기관을 쓰시면 됩니다. 네. 특히 대출과 관련된 영역들은 가장 공식적인 정보가 제일 좋아요. 예.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아까 했던 얘기를 다시 갖고 오면, 공공의 영역에서 경제 교육과 금융 교육을 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출 수 있게 우리가 많이 요구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당장 우리가 지금 시작할 수 있는 건 주변 사람들하고 돈 얘기해 보는 거, 뭐 이런 것들, 너무 돈을 터부시하지 말고 돈 얘기해 보는 거, 그리고 잘 모르는 정보는 공공기관에서 찾는 거. 네. 그리고 좀 이따가 저희 끝날 때 만족도 조사를 할 건데요. 거기 듣고 싶은 강의 주제를 적으라고 저희가 칸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적어주시면은 제가 이후에 진행되는 것도 충분히 또 반영을 하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또 약간 실제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있는 23살, 첫 번째, 저희 거는 첫 번째 건데요. 요거는 이제 23살에 종잣돈을 한 얼마나 모으고 얼마부터 부동산 투자 같은 걸 해야 하나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요게 좀 들은 게 어떤 실제적인 금액을 얘기한다기보다는 그래도 청년들이 뭔가를 해보고 싶을 때 베이스로 준비를 해야 되는 어느 정도의 그런 준비할 수 있는 기반 같은 것들을 조금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실까 싶어서 요 질문이 조금 눈에 들어오긴 했었거든요. 네. 요거랑 같이 붙여서 이거 투자의 기본. 왜 그래요? 네, 이게 같은 투자 얘기여가지고 우리가 뒤에 투자 강의를 듣기도 할 건데요. 제가 이게 시리즈 강의라고 생각했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그 투자의 기본은 일단 첫 번째, 없어져도 될 돈으로 한다입니다. 네, 없어져도 될 돈으로 한다가 기본이에요. 그 비상금 가지고 투자하시면 안 돼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비상금으로 투자하지 마세요. 비상금은 진짜 비상금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투자의 기본은 없어져도 될 돈으로 한다예요. 당장 내가 이거를 잃어도 크게 타격받지 않는, 그게 심리적으로도 금전적으로도 타격받지 않는 돈으로 한다가 투자의 기본입니다. 자, 그러면 23살에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건, 일단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남성 23살과 여성 23살은 위치가 다릅니다.
왠지 아시겠죠? 예. 네. 군대를 가냐 안 가냐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23살에 졸업을 하느냐, 학교를 계속 다니고 있느냐의 차이가 크고요. 그 다음에 대학을 갔느냐 안 갔느냐의 차이도 큽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하는 분들은 보호종료아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시설에 살거나 아니면 이제 그룹홈 같은 다른 이제 돌봄의 영역에 있다가 완전히 그 종료가 끝나면 자기 혼자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원금 들고 집도 구해야 되고 공부를 하기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이런데, 근데 살펴보니까 이분들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예요. 이 사람이 후원금이 많으면 이 사람은 시설에서 나올 때 몇 천만 원을 들고 나올 수 있는데, 이 사람은 후원금을 하나도 못 받았으면 청소년 때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만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살의 종잣돈을 얼마나 모아야 되는지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단, 오늘 계속 얘기야. 뭘까요? 종잣돈 모아서 뭐 할 건데요? 늘 생각해야 돼요. 네, 종잣돈 모아서 여행을 갈 수도 있고요. 집을 살 수도 있어요. 차를 사실 수도 있어요. 네, 종잣돈 모아서 뭐 할 건지가 더 중요해요. 그러면 그거를 만들기 위한 부동산 투자를 하실 수도 있고요. 주식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당장 경험을 위한 소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질문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이분은 오늘 강의를 들으셨으면 아 내가 질문 순서가 바뀌었구나 라고 생각하시게 될 텐데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걸로 좀 또 투자 관련된 것들 좀 해결된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대출과 투자도 있었고, 돈을 어떻게 하면 잘 불릴 수 있을까? 집을 사고 싶어요? 재월급에 가능할까요? 비슷한 건 것 같아요. 네. 가능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비슷한 것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아니면 강사님 보시기에 좀 하나 답변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질문 있으시면 하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아까 전에 했던 거고요. 요것도 했던 거. 네. 제가 재테크를 추천하지 않는 강사인데요, 사실. 재테크 수단 괜찮은 거 추천해달라 하셨을 때, 정보를 얻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아까 국가기관이 제일 중요하다 했어요, 금융은. 왜냐하면 사금융 피해가 너무 많아요. 금융이 진짜 극과 극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돈을 버시는 분들은 잘 버시는데, 보통은 다 잃고요. 그 다음에, 사기당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파인이라는 사이트 들어보셨어요? 아시는, 그러니까 금융 운명이 안 계시다니까요, 여기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파인이라는 사이트랑 친구가 되세요. 제가 심심하면 들어가 봐요. 파인은 금융결제원인가? 정확히 지금 명칭이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 운영하는 되고요. 아마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내 통장 다 보여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금융 상품 한눈에.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은행이 만든 금융 상품을 거기서 다 줘야 할 수 있습니다. 네, 나에게 맞는 금융 상품을 찾을 수 있어요. 이제 저축, 대출, 연금, 주식은 없어요. 펀드, 그다음에 보험까지가 한꺼번에 다 열람을 할 수 있는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테크 상품 추천한다고 해서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50%는 의심하시고 들으시면 돼요. 저의 지론입니다. 네, 돈을 그럼 자기가 벌면 되는데 그걸 왜 알려줘? 라는 생각이 한 번씩 안 드세요? 주식은 원리가 같습니다. 우리가 투자한 돈을 누군가 가져가는 개념이에요. 남이 투자한 돈은 우리가 가져오거나.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투자해서 뭔가를 올려서 작업하는 형태가 많고, 그리고 그쪽으로 한번 내 개인정보가 흘러 들어가잖아요. 나를 정말 괴롭게 할 정도로 하루에 한 20, 30통씩 문자가 옵니다. 제가 저를 상대로 실험한다 했잖아요. 제가 실험을 해봤거든요. 좀 시달리고 있어요. 하루에 30통씩 문자를 지워요. 그래서 어떤 게 좋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은 50%씩 의심하고 대신에 여러 가지를 찾고 공부를 좀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신문 잘 보시는 거 되게 중요해요. 이건 특히. 네. 감사합니다. 재테크 수단 대신에 다른 수단을 알려주셨는데 혹시 지금 또 현장에서도 질문하고 싶은 분 혹시 계실까요? 네. 그럴 줄 알고 다른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네. 저는 요게 한번 좀 들어왔는데 똑똑하게 소비하고 관리하는 법은 무엇인가요? 라고 또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자, 똑똑한 소비는 무엇인가? 제가 전공이 윤리예요. 되게 이상한 전공을 갖고 있습니다. 윤리를 전공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을 오면 사전적 의미를 먼저 찾습니다. 똑똑한 소비란. 다시 아까 저 앞에 있던 질문으로 돌아가요. 보상심리를 하는 소비는 그럼 나쁜가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똑똑한 소비는 제가 생각하기에 나의 욕구를 충족하는 소비가 똑똑한 소비예요. 그리고 그 욕구에 따라서 잘 비교하면 돼요. 아까 판단한다고 했잖아요. 쓴다 안 쓴다. 그 판단의 기준에 가치관과 그 다음에 나의 경제관과 나의 욕구가 반영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잘 반영되어 있는 소비가 똑똑한 소비일 거예요. 대신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소비 방식들. 해서는 안 되는 몇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과하게 쓰지 않는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를 썼을 때 절대 리볼빙을 하지 않는다. 리볼빙이 뭔지는 찾아보세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신용관리할 때 누가 얘기하실 거예요. 리볼빙을 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 신용카드 몇 퍼센트 써야 된다. 뭐 이런 유들. 그리고 과한 소비는 준비해서 한다. 뭐 이런 유의 방식들이 있을 건데요. 그 방식들을 잘 지켜서 나의 욕구에 맞는 소비를 하시는 게 똑똑한 소비입니다. 네, 질문 주신 분 답변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고 있어서 이제 혹시 현장에서 질문을 또 하나 해주시면 답변을 하는 걸로 하고 아니면 저희가 주셨던 질문 중에서 하나를 또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혹시 마지막으로 또 질문하고 싶은 분 계실까요? 네. 돈이랑 관련된 건 아니고 아까 전에 기띵이라고 뭐 그 조합 같은 걸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신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돈과 관련된 그런 업태였는 거고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우리 청년들한테 돈과 신용이 이렇게 균형이 있게 그러니까 우리가 원했던 사업 방향대로 이루어졌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디딤에 대한 설명을 한번 너무나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거니까 네네. 네네. 디딤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구 청년연대은행 디딤은 모태가 있어요. 서울에 청년연대은행 토닥을 바탕으로 해서 대구에 이제 디딤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토닥을 만들게 된 배경은 그거예요. 내가 만든 것처럼 얘기하네요. 청년 프리랜서 PD였을 거예요. 그분이 쌀하고 김치 살 돈이 없어서 결국 굶어 죽는 사건이 2013년쯤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노선 안 되겠다. 그분은 프리랜서니까 안정된 직장 아니잖아요. 방송사에 일하는 피디인가 작가였는데도 안정된 직장이 아니니까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신용카드 만들 수 없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결국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그러니까 현재 있는 금융 시스템 안에서의 보호를 못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는 일이 벌어지고 나서 이래선 안 되겠다. 청년들에게 금융 안전망을 만들어주자라는 취지에서 처음에 토닥을 만들게 됐고 그걸 모델로 이제 디딤이라는 대구에서 똑같은 걸 만들게 됐는데요. 디딤은 신용도가 있습니다. 디딤이 책정한 신용도가 있어요. 일단 조합원이 돼야 되고요. 가입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교육을 받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듣고 계신 이런 교육들을 조합원 교육이라는 걸 반드시 듣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활동들에 참여하면 할수록 저희는 이제 디딤돌이라고 부르거든요. 디딤돌이라는 신용도가 올라가요.
아, 이 사람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이네. 우리와 관계가 깊은 사람이네. 그런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디딤돌의 기준으로 다양한 대출을 시행해요. 그 대출은 긴급생활자금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주거비, 교육비, 뭐 이런 유들, 의료비, 하나가 뭐였죠? 생활비, 이런 것들을 신용도 디딤돌에 따라서 50만 원부터 200만 원까지 할 수 있고요. 이자는 재능으로 갚거나 몸 쓰는 걸로 갚거나 돈으로 갚거나 자기가 정하면 됩니다. 저도 실제로 중간에 한번 이직을 했거든요. 디딤 만들고 나서 지금 현재 이제 일하는 직장으로 가는. 그래서 되게 단기적으로 월말에 급여 들어오기 직전에 돈이 조금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걸 바탕으로 디딤돌을 활용해서 실제로 소액을 빌렸었고요. 그리고 재능 기부로 이자를 갚았어요. 제가 취미가 많기 때문에 비누 만드는 클래스 뭐 이런 거 열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운용이 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용해 보신 분들은, 그러니까 대출을 끌어모으고 끌어모았는데 되게 조금씩 비는 부분을 저희한테서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되게 단기로 필요한 것들. 그래서 그런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도 하시고,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실제로 여기 오면 아까 돈 얘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다 했잖아요. 그런 걸 할 수 있는 곳인 건 거예요. 돈 얘기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재능들이 있거든요, 조합원들이. 그래서 막 미술 심리 치료 클래스 이런 거 막 여시고 이런 활동들을 같이 하고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는 도움이 잘 되고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 이제 대구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 봤을 때, 대구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크진 않더라도 굉장히 작은 이런 노력들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접할 수 있는 기회로 오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 좀 많이 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추가적인 질문이 혹시 없으시죠? 그래서 우리 강사님이 그냥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고 이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강의를 준비하면서 되게 재미없잖아요. 인문학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고개 끄덕이시면 안 됩니다. 네. 제가 알아요. 뒤에 있는 이제 실제로 구체적인 것들로 들어가면 훨씬 재밌어요, 경제는. 그러니까 저축, 투자, 보험, 당장 나의 삶과 연관이 되는. 그래서 이 강의를 어떻게 풀까를 되게 고민했거든요. 내 얘기를 할까? 이 생각을 일단 제일 먼저 했고, 저는 이 청지트 거의 신봉자라가지고. 그렇게 된 이유는 저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좋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그 좋은 삶은 각자가 꿈꾸는 게 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저의 좋은 삶은 덕질을 마음껏 하며 덕질을 마음껏 하며 혼자서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제가 지금은 1인가 보여서 혼자서도 행복하고 안전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리고 고민 없이 사는 삶이 제가 생각하는 좋은 삶이거든요. 그 좋은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런 얘기도 하고 다양한 활동도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삶을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를 늘 고민하지 않는 삶을 꿈꾸지만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조금은 도움도 되고 힘도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경제적 부는 별로 없는데 다른 건 되게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까지 오신 것만으로도 사회적 부와 생태적 부가 굉장히 넘치시는 분들이에요. 여기 안 계시는 분들에 비해서. 그죠? 그리고 적어도 나에 대한 고민이 있으니까 여기 오셨잖아요. 정신적 부가 되게 높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은. 그래서 아, 내가 지금 비록 경제적 부가 좀 낮지만 난 다른 게 되게 많은 사람이야. 그래서 앞으로 뭔가를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것들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의해 주신 우리 성민아 이사님한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